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2교시로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교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전해드렸는데 2교시 초반도 사실 2교시도 거의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결별 소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좀 갑질 논란. 그 논란으로 좀 약간 문제가 됐던 그런 또 연출자분의 얘기도 있고 해서 네. 좀 약간 밝은 소식은 아닌데 최대한 좀 사실을 전하면서도 네? 약간 재미를 놓치지 않는 네? 이런 좀 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갑질 논란으로 약간 논란이 됐던 네. 갑질로 논란이 됐던 이런 이제 연출자분의 말씀인데 이미 이제 다 뭐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의 뭐 멘트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이름을 감추는 거는 저희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SBS에 계시던 예능국에 계시던 서희진 PD님의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PD님이 이제 어제부로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지금 2월 1일 날 하고 있는데 1월 31일부로 SBS를 퇴사하시고 이제 TV조선으로 이제 옮기신다는 그런 기사가 났고 네. SBS 측도 사표를 냈다라고 인정하셨고 TV조선 측도 영입해서 그 약간 국장급 지위를 맡은 예능국 관련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직하는 네.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이제 그 한 PD분이 이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해야 될 정도의 큰 사건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전에 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서희진 PD가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되셨냐? 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됐던 한겨레 20일, 그러니까 한 주간지에서의 보도가 촉발이 됐었거든요. 그 주간지에서 사실은 방송 갑질 119라고 해서 요즘에 그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약간 아이고, 죄송하지만 지금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회의 끝나고 들어가시죠. 야, 딱 타이밍이 하다. 이제 2부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빨리 와, 빨리. 기자가 리얼로 지금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2부. 회의는 잘 됐나요? 아, 회의는 아주 완벽하게 잘 했고요. 네, 지면 네. 어떻게 잘 나눴어? 나눴어요. 아, 네, 아우, 저 국장인 줄 아셨네? 잘 나눴습니다. 잘 나눴고요. 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들어오는데 네. 그 제 키보다 창문이 네. 높게 뚫려 있어가지고 아, 누가 폴짝폴짝 뛰는 거 아, 저는 제 키가 왔는 줄 알았어요. 제 키보다 이렇게. 네, 제 키가 온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네요. 숨 돌리고 계시고 네. 일단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한겨레 20일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방송갑질 119라는 그 약간 채팅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좀 화유기 저희가 스텝 추락 사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좀 방송가에서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외주 이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 그런 불만 같은 거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자분이 그걸 이렇게 초이스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분 중에서 한 분이 동상이몽 첫 시즌에 촬영 감독을 하셨다는 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SBS 예능국 측의 그런 대우가 좀 이렇게 부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촬영을 할 때는 회차로 돈을 안 주고 1차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2회분 2회분 뭐 그러면 이제 회차로 정산을 하게 되면 2회차 네, 줘야 되는데 이런 임금을 줘야 되는데 네. 일할 때는 1차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일당이죠. 일당. 하루에 일로. 하루 그러니까 뭐또 출연자들은 보통 보면 회차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방송 이제 스태프들은 1차로 돈을 줬고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뭐 이게 방송이 많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네. 방송이 예를 들어서 뭐 녹화가 됐는데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또 갑자기 회차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회차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은 분명히 됐는데 일당은 일을 했으니까 일당은 있잖아요. 근데 회차 방송이 안 나갔으니까 회차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의적인 처음부터 하고 오는데요 지금 네. 네.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받고 다녔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 굉장히 부당. 왜냐하면 이 뭐, 어떻게 보면 기준을 일정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계약을 할 때 회차를 할지 1차를 할지를 확실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보통 계약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구두로 야, 너 와서 좀 찍어라 뭐 네. 하면 줄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월급이 한 4개월 정도 밀렸었는데 심지어로. 네, 근데 동상몽
1위라는 게 사실은 아시잖아요. 네, 중간에 학생분들 나왔던 회차거든요. 지금 이제 우효광 씨나 이런 추자현 씨 나왔던 부부들 나오는 걸 시즌 2고 시즌 2도 아시겠지만 방송된 지 꽤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원 찍을 때 그런 촬영 감독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4개월 정도 임금 밀려가지고 6개월 정도 밀려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임금을 6개월치인가 넉 달치를 상품권으로 9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증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상품권이란 게 이게 뭐 그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는데 보면 이 임금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임금의 조건은 직접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직접 받는 것 그리고 통화로 받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어야 되는 거죠. 상품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런 뭐 금, 각서나 보석 뭐 금이나 보석 현물이 아닌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적으로 전액을 받아야 한다.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그렇게 주지 않으면은 뭐 최대 얼마 이상의 뭐 벌금이나 징역형도 처한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내가 몰랐네. 나는 계속 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상이몽의 관계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출자 찾는 과정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동상이몽 관계자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 감독님한테.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녹취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이 서예진 PD였던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약간 뭐 CP는 아니었지만 약간 책임 PD 형식으로 계속 이제 동상이몽 1원 때부터 계속 연출을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실 말씀이 감독님 뭐 이렇게 기자분한테 말씀하셨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감독님도 감독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네. 사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실 이 공개된 이 주간지 측에서 공개한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냥 처음부터 아니 감독님 그걸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왜 저한테는 안 했다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그래서 뭐 관행 자꾸 관행이라고 이제 강조를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관행인 거. 네, 그래서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딴 프로도 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자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연 감독님이 관행이지만 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벌써 뭐 관행인 관행이지만 그거를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관행이면 뭐 지금까지 해왔으면 뭐 제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내부 관행을 외부에 설명하려면 다 이해를 못 하시지 않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파문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이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쵸.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연히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번 힘으로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그 자체가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이 서예진 PD님의 혼자서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외주 스텝을 대하는 이런 본사 PD의 그런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럼 중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본사와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도급하시는 그 분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누구누구 감독님하고 감독님의 문제지 두 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지 본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사실 그런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직접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도급업체를 외주업체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상품권 페이 관련해서 뭐 SBS 측은 사실은 그 이 주간지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녹취를 공개하기 전에 SBS에 전화를 한 거예요. 공보팀에다가 전화해서 이런 지금 상품권 지급에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다. 일단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갖다 놓고 같이 쓰니까 완전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서예진 PD님이 이 논란에 약간 의식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이제 촉발된 원인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근데 이 상품권이라는 게 방송사에서는 약간 좀 얘기를 하자면 뭐 그
홍보하는 광고 그 보정에서 그 협찬을 많이 네, 들어오죠. 협찬으로 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부수입적인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는데 수입이 수입이죠. 근데 약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 융통성 있게 활용이 돼. 그렇죠. 그걸 보통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방송에서도 보통 쓰이는 게 시청자 뭐 제시어 마지막에 나오죠. 뭐, 방송 끝에. 네. 그래서 협찬을 좀 해서 뭐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네, 하면서 참여하신 참여하신 도움을 주셨나 보네. 뭐 출연해서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나와서 맞추거나 아니면 뭐 그 출연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 네네. 약간 이제 선물 용도나 예. 선물 용도나 예. 격려 용도로 네네.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임금으로 쓸 수는 없다는 그쵸. 게 확실한 공감대가 있는 상태예요. 아, 임금으로 못 쓰죠. 왜냐하면 협찬품으로 받은 건데. 네. 그분은 그렇죠. 그거 생활하시려면 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네. SBS 목동에 보면 그 오목교역 쪽 보면 깡 하는 데가 몇 군데 영등포 역 앞에서도 많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상품권을 받아서 근데 알기로는 수수료를 거의 한 7% 이상 뗀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7천 원, 이 500만 원을 받으신 네. 이 감독님도 63만 원을 날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는데 깡을 뭐 100만 원 이상을 못 한다고 그렇게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네,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 하거나 아까워서 아니면 그냥 상품권을 그냥 써서 그냥 생필품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좀 뭐 업계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행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대중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일 그렇죠.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PD라는 직군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좀 이끌어나가는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라는 그게 좀 그렇죠. 강하고 약간 사회 지도층 그렇죠. 동상이몽 자체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교양 프로그램에 가까웠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어떻게 되지 반듯해 보이는 그런 집단에서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고 종용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시청자들한테는 큰 충격을 줬던 거고 신뢰를 좀 깨버리는 행동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회진 PD님이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런 네.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댓글 같은 데 보시면 몇 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네. 이 스타킹, 송포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로 전에 이제 했던 동상이몽 이전의 프로그램이 그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연도는 2013년이네요. 그죠? 2013년도에 방송했던 프로그램인데 약간 파일럿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동엽 씨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에 네. 가면 성지고등학교라고 네. 화곡역 그 옆에 있는 네, 학생들 네, 약간 대안학교 약간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제도권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네네. 모여서 뭐 아니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이승철 씨하고 엄정화 씨가 네.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분 그 친구들이 뭔가 좀 사회적인 그런 냉대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아, 기억나요. 예, 노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아를 만든다 이런 무슨 이제 특집 때 설날인가 예, 추석 때 파일럿으로 아마 3부작으로 방송된 네. 그런 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취지는 괜찮았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초반에 이 성지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좀 약간 비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장면들이 좀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친구를 단체로 땅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뭐 괴롭혔다는 얘기들을 되게 실감나게 약간 좀 무용담처럼 자랑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 약간 시청자분들도 의아하긴 했지만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피해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TV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지는 몰랐다. 그렇지. 이게 보면 너무 지금도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드라마로 남아있을 건데 이 친구는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혔던 무용담처럼 예능에서 되게 막 한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억처럼 얘기할 줄은 몰랐다는 이제 충격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막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과연 뭐 친구들을 좀 이렇게 계도하고 좀 좋게 이끌어주는 걸 맞지만 과연 이들이 저지른 잘못까지 미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희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송 담당이었기 때문에 성포유로 관련해서 많이 취재를 했어서 그래서 서진 PD님하고 통화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그 본인의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싶을 때는 굉장히 좀 적대적인 좀 태도를 취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통화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많이 화도 내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교조적인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약간 계도하고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이제 끌고 가는 느낌에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그거를 이제 신문에 실어드렸더니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났지. 그러니까 이 PD 자체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전화 안 하시고 이제 저한테 뭐 홍보팀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측에서 해가지고 막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싫으면 어떡하냐. 말씀하셨으니까 싫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 2부까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3부를 기자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좀 폴란드에 있는 합창대인가 이런 데를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걸 잘 봉합을 해서 애들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서현진 PD가 그 지사 장소에 나타났다가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정글의 밥집도 하시고 했던 그 백승열 CP인가요? 네네. 이분이 백정열. 네, 백승열 CP. 네.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의혹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풀리고 이 이제 프로그램은 약간 논란 속에서만 끝나게 되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지고의 선생님들도 뭐 느낌이 이 그 제작진 측에서 너무 이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거르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는 바람에 이 친구들도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제작진 측에 항의를 하고 했는데 괜찮다고 설득을 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만 믿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그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감독님의 이 PD님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따라간 부분이 있다 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2014년 문제작으로 남았어요. 엄청 이슈가 됐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래서 전 이후에 몇 년 후 있다가 이 PD님이 동상이몽으로 컴백을 하시길래 또다시 뭔가 학생들을 다뤘잖아요. 네. 학생과 이제 엄마 사이에 그런 것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편하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약간 네. 악의적인 편집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작 논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뭔가 바뀌었던 이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렇게 카메라가 다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식의 다른 사진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 딸이 그냥 자연스럽게 본 모습을 보인 것이냐 아니면 설정 안에서 연기한 것이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한번 또 크게 놀랐던 거는 중간에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되게 열심히 타는 아들하고 그걸 타지 말라고 말리는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동상이몽을 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폭주를 막 뛰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뛰다가 날아가는 거 봤다고. 그리고 날아가는 바람에 앞차 막 해가지고 사망자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 애들끼리 하는 얘기죠 사실은. 네. 애들끼리 무용담으로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그대로 나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고를 입었던 사람들한테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 될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 친구들이 치기 어린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아 이분의 감성이란 게 사실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송이 이런 멘트가 나가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진짜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저희 잘 아시는 이창태 국장께서 전화하셔서 전화 왔어요. 아이고 하기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잔소문 잘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도 저한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그 전에 또 스타킹이 있었잖아요. 네, 문제작 만드셨고 스타킹 때도 약간 이렇게 논란이 있던 스타킹 게, 없어질 네. 때. 네. 또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뭐 고기로 만든 이렇게 옷을 한번 입었다가 뭐 이렇게 음식 관련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어떤 게 있었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던지기만 하는 거야? 뭐 알아도 약간 뭐 그 전에 또 토크쇼 같은 경우도 또 고소영 씨 아, 고현정 씨가 나왔던 네. 고쇼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셨는데 그때도 뭐 출연자의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스타킹 때는 또 이제 무한도전을 네. 이제 지상식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약간 뭐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 뭐 앞을 다시는 분들 그 저쪽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또 무한도전 팬들한테도 별로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는 사실은
본인이 뭐 의도했다거나 이런 건 또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뭐 착오로 나온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또 의도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이란 게 이 연출자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 투영되는 프로잖아요. 근데 그렇죠. 줄기차게 계속 관련된 그런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청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이런 소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그걸 알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뭔가 방송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뭔가 좀 대중이 생각하는 바른 방향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우려를 계속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또 TV조선에서도 또 다시 또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안 바뀐다면 계속 뭐 제 입장에서도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악연이긴 해요. 맞아요. 그분은 악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은 뭐 하 기자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기자들과 많은 분들하고 좀 기자분들 자체를 좀 약간 요번에 녹취에서도 좀 들었는데 약간 언론 자체를 좀 믿지 않고 불신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진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편집은 PD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PD가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흡수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PD를 보는 시청자들은 네. 우리 생각 어느 그냥 보는 순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책임 의식을 좀 강하게 그렇죠. 가지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교육 훈련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개화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하면 좋은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PD들을 뽑을 때 그 뭐 물론 뭐 PD 뭐 필기라던가 여러 가지 직군 능력 테스트를 하지만 선생님들을 뽑는 것처럼 약간 인성 관련된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네. 딱 면접 때 딱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잘 보려고 하겠죠. 다들 저 하실려고 하실 테니까 인적성 저희도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인적성 심리 상태 근데 PD님들의 악마의 편집이 간혹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멤버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뭐 이태영 씨가 이동엽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이 멤버 중에서 빼고 뭐 누구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만들어 이동엽. 아, 약간 본인이 당한 피해를 지금 고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당한 피해가 있으니까. 네, 뭐 어쨌든 안전 편집들 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치더라도. 제가 가장 먼저 소개드렸던 이 상품권 페이 관련 문제는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맞아요. 잘못이고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방송가 돈 많이 버시잖아요 방송국. 슬픈 일이죠 사실. 이태영 씨 나한테 하는 건데요. 아니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 근데 그 상품권 페이 이런 것도 많이 좀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희도 뭐 사실 있어요. 어떤 쇼 프로그램 나가면 제가 고정 게스트가 아니면 그분들이 출연료 주기는 좀 뭔가 뭐 좀 그럴 때 있죠. 출연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돈으로 주기는 좀 그런 경우에 상품권 지급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까메오 그런 느낌으로 나와. 뭐 까메오든 느낌인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에 나왔어 출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 분량이 만약에 안 나와 버렸어, 편집돼 버렸어, 그 회차가 아예 편집돼 버렸어. 그러면 갑자기 미안하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출연을 했으니까 출연료 주기는 좀 그렇고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상품권을 보내주시더라고. 저는 MBC 있었을 때 저희 출연료가 많이 삭감이 되잖아요. 개그 프로가 잘 안 되면서 운영비가 정말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는 뭐 운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지만 동료들 중에는 뭐 그 회차에 못 올라가니까 그냥 상품권으로 주고 출연료도 한 거의 절반 이상 깎였어요. 절반 이상 깎였지만 이들이 프로그램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감내해라라는 거의 반강제였죠. 프로그램 개그맨이 감내해라. 그렇죠.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랬어요. 아니, 운영은 그 사람 했잖아요. 방송국이 감내해야지. 방송국이 잘못 개그맨한 거잖아요. MBC 예능국이 무한도전 해외 많이 팔고 해서 수익은 가장 많이 냈던 해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출연료를 반으로 삭감하고 그 회에 뭐 이렇게 정산이 안 된 거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너무 뼈저리게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태영 씨. 그렇죠. 이제 받을 데가 없죠. 그때 이철을 내지 이제 못 받는데. 왜 빚을 꽂아? 아, 그래. 우리 이제 못 받잖아, 이태영하고 저하고는. 그쵸, 또 후배들이 그때 얘기할 거.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연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방송을 이어줄 테니까. 네. 두 분도 방송 나갈 수 있는 또 뭐 이게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뭐 저는 방송 관련된 건 아니었고 아르바이트를 할 시절에
임금을 지급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한바탕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역시 이동 기자는 싸우는 싸우네. 저는 그냥 싸웠답니다. 싸워야죠. 근데 게다가 제가 임금을 못 받은 게 아니었고요. 네. 제 동료가 못 받았는데 싸웠어? 제가 싸워서 제가 녹취를 해서 제가 저는 이제 그만 두고 퇴직금까지 못 받을까 봐 그것까지 같이 걸어서 근데 그 과정을 약간 기자의 자질이 있었어요.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녹취록과 메모였는데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어쨌든 그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떤 큰 여론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관행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행이 또 한 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무조건 녹취를 하시고. 야, 그러면 아이폰 하나도 안 팔리겠는데. 아이폰 녹취가 안 돼. 녹취가 안 돼. 그래서 너 아이폰 안 사요 절대. 독선이 좋아요. 독선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SBS에서는 이제 차후에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관행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지는 않아요. 하겠습니까? 그 그냥 훈방 조치지. 그쵸. 뭐 이렇게 뭐 말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또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것도 결별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또 그 한중 또 그 뭔가 좀 국적을 떠났던 연애를 했던 이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 네, 맞아요. 네, 결별 소식이 또 유혁비 씨 헤어졌다 하니까 이태영 씨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반사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뭐 송승헌 씨가 유혁비 씨랑 헤어지면 바로 이태영 씨하고 사귄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슬픈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은근히 또 왜 이렇게 좋아해 이태영? 그냥 저 다시 내 남자로 돌아온 것 같아. 아, 그런 거 진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4년간의 긴 연애가 늘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2년 반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아, 2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뭔가 한류 커플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작품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연인이 되셨던 분들인데 최근에 또 이렇게 좀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결별설은 조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얘기는 좀 돌고 있었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이제 또 사드 문제에 조금 약간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결별설들이 그러니까. 계속 나왔는데 당시에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셨고 뭐 잘 만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심증으로. 헤어졌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인가라고 다들 좀 이렇게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국 이 두 분이 뭐 남녀 관계죠. 사실은 뭐 사드 뭐 중국 한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결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고 이제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은 받긴 했지만 사생활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딱 소속사에서는 선을 그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청춘 남녀로서 같은 작품으로 또 이 배우들은 교감이란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이 교감이란 단어가 약간 사귀려고 썸을 타다가 작품이 끝나면서 헤어지는 사이를 교감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문용어로 교감이 교감이더라고요. 네, 몇 분한테 들었어요. 네, 몇 분한테 아 그 사귄 우리 저희는 사귄 게 아니라 교감한 거라고. 네, 아바타인가 봐요. 아바타에 교감하죠. 네, 어쨌든 같은 작품으로서 같이 좀 사랑과 의리를 같이 나누셨다가 지금 또 좋은 동료로. 뭐 돌아섰으니까 또 앞으로도 또 서로 각자 응원하면서 좋은 작품 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한중 커플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사드 뭐 이런 얘기를 뭐 다 한한령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남녀 문제라고 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지금보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 안 좋았을 때도 자우즈민 그죠? 그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안재영 자우즈민 자우즈민 핑퐁 커플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를 때였거든요. 맞아요.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이래가지고 중공 공산당 아니 중공으로 불렀던 때였는데 그때는 공산 국가였고 아마 수교도 하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국적에 있는 그 이제 이 탁구 선수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국적이나 뭐 체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부차적일 수 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마음이 아닐까. 맞아요. 제 아는 개그우먼 중에도 지금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슬람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무슬림하고 예. 아 외국분하고 결혼하시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고민 중이 있더라고. 개종을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개그우먼은
또 그날은 안 가겠다. 아, 그 남자를 한국에 살게 만들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네. 아, 저는 막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랑에 국경도 종교도 없다는 걸 제가 대단하죠.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또 좀 웬만한 차이는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종교가 안 맞아서 참 힘들다. 나라도 안 맞는 것도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이거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래도 다, 몇 가지 눈에 보이긴 해요. 다 사라져. 네, 그래서 그 사랑한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빨리 벗겨져.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정말 가슴이 뛰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낀다. 근데 계속 그 사람하고 살려면 가슴이 뛰는 사람하고 산다면 심장마비 의심해라. 심장병을 의심해라. 가슴 뛰면 그러니까 큰일 나요. 네, 결혼은 현실이니 뭐 이런 현실적인 감각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야, 오늘 이태영 씨 밥 아까 같이 먹으면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태영. 이제 너의 돌파구는 결혼밖에 없다. 왜? 그냥 심지아 씨 이야기 해주면서 네, 결혼해서 얼마 잘 됐느냐. 아, 안정. 진아가 안정이 되면서 더 잘하고 집도 있다. 집도 좋더라. 집도 잘 살지만. 어쨌든 심진아 씨라는 이름이 사실 혼자 할 때보다는 우원효 씨랑 결혼하고 나서 심진아 씨 더 잘 되잖아요. 이태영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때 이태영이 갑자기 나는 오빠 심장 뛰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저는 딱 아니 그게 아니라 심장 뛰는 사람?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재밌는 사람이랑 친구처럼 재미있고 좀 다정하고 아니, 재밌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아니 그런 김정남 씨도 되게 재밌었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정정환을 되게 다정했잖아. 태영아 이러면서 정정환을 화했습니다. 인상형인데 저는 앞으로 혼자 살도록.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태영 씨 어떠한 그런 결혼관을 갖고 있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운수가 있다면 태영 씨 결혼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아 저는 봤을 때 올해 왜냐면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 본인도 좀 준비가 됐지만 주변에서 이 태영 씨한테 호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이다. 천명훈 씨 아니면 김장남 씨한테 가세요 그러면. 뭐 또 제 3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나. 나올 수도 있죠. 송승헌 씨도 넓은 의미에서 후보가 한번 불러줘요 저희 방송. 좋아요. 송승헌 씨는 제가 오늘부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네. 지금 태영 씨는 아마 정우성 씨나 정우성 씨나 송승헌 씨 이런 분들 좀. 아, 나는 이태영 씨가 송승헌 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럼 좋죠. 저도요. 그러면 태영아 우리 막 송승헌 씨한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나? 제가 게스트로 부르겠습니다. 처남 이렇게 해야 되나? 뭐라 하나? 제부 아닌가 제부? 제부. 제부 해야 되나? 제부 처남. 제부. 아 좋겠다 우리 제부. 아니, 그 송승헌 씨 이 방송은 듣기는 하나요? 듣게 해야지 이제. 듣게 해야겠다. 꼭 듣게 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 이제 FHC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하시지만은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죠. 예, 송승헌 씨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저, 좋은 사랑 하시기를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좀 길긴 좀 길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뭐 연애가 이슈로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저희 공개 방송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또 오늘 부로 또 1월 추첨 팟캐스트에서 끝났거든요. 아쉽네요. 적게 오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네. 아 이제 저희 없어요 또? 이제 2월 추첨 팟캐스트가 또 올라가겠죠. 아무튼 이 방송을 드신 팟빵 여러분 저희 1월 팟빵 관계자 여러분 3월 저희 홀수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홀수달 좋아요. 제가 근데 이거 약간 여담을 한 얘기인데 저희 와이프 아는 분 중에 남편분이 팟빵 직원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그날 저희 이제 녹음 잘 됐다고 김정남 씨쯤이었나? 그래서 이제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걸 들어보겠다고 틀었는데 팟빵 틀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팟빵 직원분인데 너무 많이 듣고 드니까. 일이니까. 너무 또 일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이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아내분이도 불구하고 팟빵을 안 깔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좋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이 와이프분이 너무 또 남편의 이제 힘든 일상을 또 걱정하시니까 그 대놓고 또 홍보를 해달라고. 아니 우리 그런 들으면 힐링될 건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꼭 까시고 그 친구분에게 좀 이렇게 저희 것도 좀 권해드려라 했는데 아무튼 팟빵 그 관계자분들도 사랑하고요. 네. 저희 아니 저희 공개 방송 때 오세요. 공개 방송 때 한번 오세요. 아 그럼 그러면... 우리 공개 방송을 팟빵에서 할까요? 아, 팟빵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말해놓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아, 뭐 동네 형님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동네 형님은 지금 거의 뭐 편집을 지금 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제일 갖고 싶은 베스트 5 그걸 아직도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24일 올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 작년에 제일 갖고 싶었던 베스트 5. 아, 나 진짜 그것도 못 하고 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팟빵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거. 네. 아, 근데 그러면 초대를 못 하니까. 아, 팟빵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면 네. 그게 있어요. 아, 청취자분들 볼 수 있어요. 아니, 공개홀이 있어. 그 안에. 아, 홀이 있어요. 어, 오, 멋지네요. 그건 내가 그럼 빌려 달라고 할게요. 김부장 그럼 실망하시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그죠? 김부장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도 되면 사실은 그게 큰 스튜디오가 있더라고. 그 안에 세서 돼요. 다 같이 마이크 잡고 얘기해도 돼요. 그죠? 저희 저번에 마이크 잡고 다 얘기했던. 아, 제가 그럼 그쪽 PD님한테 얘기해 놓겠습니다. 네. 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 팟빵 네. 스튜디오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네.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태혁 빨리 끝내줘. 연예가 하이스쿨 수업 끝. 예. 딩동댕동. 다들 너무 힘들구나. 딩동댕동.